제44회 울산 예술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주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내빈들께서는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어깨를 살짝만 붙여서 이제 기념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예, 박수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살짝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인데요. 제가 먼저 우리 울산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래! 역시라고 하면 우리 내빈들께서 주먹을 주시고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울산 좋으시죠? 울산 준비해주시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울산 외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역시! 울산!
네. 이제는 우리 가수들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목소 선생의 노래를 부른 이태훈 가수, 윤수일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이 조명재, 지은숙, 홍세랑, 한송이, 오민여입니다. 자, 하동진 씨의 노래를 부른 신대양, 그리고 서인국의 노래를 부른 최명곤, 김동원, 그리고 울산 대표 걸그룹을 주제로 꾸며주는 김소영, 정다운, 그리고 기돌수 고용단과 함께 홍자의 테마를 부른 신세령, 그리고 정희성, 그리고 서지훈, 차명진, 그리고 박군의 노래를 부른 임성길, 박성훈의 테마를 부른 나하나, 신비진, 김인혜, 신우, 도연, 이반입니다. 네. 자,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울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저희 울산 연예예술인협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울산 연예예술인협회의 이재철 회장님께서 직접 작사를 한 곡입니다.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 합창을 하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2부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힘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순찬 씨 사례대로 만나볼 건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5회 알았어 제가 인사 좀 드릴게요. 알았어. 오늘 25회 어울림 콘서트 울산까지 또 김소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 오늘 또 김소희 팬클럽이 전국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떡집 딸 김소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익난극장 보신 분들 계세요? 저 나온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떡집 딸이라고 인사를 못 드려요. 혹시 뭘로 엄마가 가게를 바꾼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저 오기 전에 다 보고 보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제 떡집 딸이 아니라 순대국집 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울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순대국집 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순대국집 딸 김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조금 이 공연 시간이 길어지시면서 약간 힘이 딸리신 건지 김소유가 순대국집 달라고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박수 함성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속상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순대국집 달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울산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은 10분 내로라는 곡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 곡 김소희의 두 여인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노래에 그냥 갈래요 이 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방금 같은 소리로 가지마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갈래요 가지마 그냥 갈래요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김소희의 두 여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김수영 친구가 가지마를 큰 소리로 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가지고 김수영이가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딱 네 글자입니다. 성질머리라는 곡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질머리라는 제목을. 그래서 승질하실 때는 항상 김소유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성질머리 노래 한번 듣고 성질 조금 죽이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한 곡이니까요. 노래 앞으로 오늘 처음 들어보시고 노래가 끝나면 박수와 함께 앵콜 소리를 외쳐주시면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유의 신곡입니다. 성질머리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래들을 엮어 왔어요. 그래서 메들리를 보내드릴 건데 뒤에 보이시죠? 오늘 김소유와 함께 마지막 무대 멋지게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악단분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혹시 시장님 계세요? 가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가셨구나.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은 인사드리고 방금 가셨어요. 인사를 조금 일찍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늦으셨네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수찬씨 팬분들도 호응해주셔야지 김수찬씨가 좀 더 좋은 기분으로 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꼰대 곡집단 김소연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메들리 보내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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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유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뒤쪽에 또 장구도 함께 했는데요. 아유, 더욱더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몇 분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막 춤도 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춤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더 많이 치시면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무대, 파워풀한 무대를 꾸며준 우리 김소유 씨에 이어서 꽃미남 남진, 그리고 고양이처럼 세심한 매력이 있는 프린스찬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우리 김수찬 씨가 무대를 꾸며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차게 즐겨주시죠.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기분이 째진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울산 예술제 이렇게 살기 좋고
풍경 좋은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티켓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함께 하시지 못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못한다고. 그 말인 즉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마음 먹고서 진짜 즐기러 오신 분들만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보실까요? 함승수를 기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게 이거보다 일단 덜 나오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제가 노래를 쭉쭉 불러드림에 앞서서 오늘 다른 곡들도 다른 곡들인데 두 곡 정도 좀 전에 등장하면서 불러드린 사랑쟁이라는 곡과 또 지금 이어서 보내드릴 제 신곡 마중물 사랑이라는 곡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악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거리가 저랑 사는 곳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연습을 못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신 우리 악단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많이 계시네. 뭘 또 무대에 대해 사진을 찍고 그래 또. 누나가 저보다 몇 년생 누나죠. 이따가 좀 빨리 잠깐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반 좀 잘 때려줘요. 비싼 걸로. 비싼 사운드 있잖아요. 비싼 사운드로.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또 이어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악단 선생님들과 함께 합을 맞춰서 보내드릴 곡은 마중물 사랑이라는 제가 직접 작사한 곡을 조심스럽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전통 트로트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의 인생을 마중물이라는 단어에 비유해서 좀 제가 직접 써봤습니다. 생소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기대하면서 마중물 사랑 보내드릴게요.
제가 두 곡을 연달아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팬클럽인 찬이사랑에서 계속 제 이름을 연호해주고 계신데 제 이름은 김수찬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먼 길까지 또 함께 해주시느라고. 이게 신곡이라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세 분 정도 빼고 다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맞은물 사랑,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하면 또 흥이고, 흥하면 또 김수찬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김수찬이 또 흥 넘치는 곡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앉아만 계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양옆으로 이렇게 흔드시면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너무 이게 앞줄에 계신 분들, 아래서 위를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좀 많이 넙대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만 시켜서 조금만 시켜서 없어. 자, 우리 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흥을 좀 더 한껏 좀 돋궈드릴, 네? 글로 오라고요? 사진 찍게요? 아이, 뭐지? 딱 자연스럽게 찍을 볼 때 오라 그래, 또. 시간도 없는데 노래해야지, 가수가. 자, 일단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신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도 노래 한 4곡 정도 했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 곡을 할 생각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셔가지고 돌아가는 다섯 곡 하라고요? 시간이 없대요 여기가. 네, 시간 없죠. 어떻게 물 한 모금만 좀 주시면은, 네, 물 한 잔만 좀 어떻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앵콜을 외치시고 참 안타깝게 노래 한두 곡 해봤자 3분, 아유 아까 감히 언제 그랬구나.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는 길에? 아니 제 거예요 제 걸 아까 감히 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정말 가수란 직업이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막 예전 어르신들이 막 판사, 의사, 검사 막 이 직업들이 막 최고의 직업. 지금은 뭐 다양한 직업들이 다 인정받아서 그렇지만 가수가 좀 최고의 직업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물만 마셔도 막 소리 질러 주시고 막 박수 쳐 주시고 막. 감사합니다. 이게 막 근데 앵콜 외쳐 주셨는데 막 노래 한 곡 해봤자 3분, 2분밖에 안 되는데 앵콜 외쳐 주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뭐 집에 막 가스불 올려 놓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김수찬 막 5시간, 6시간 걸려서 왔는데 굉장히 속상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나게 즐겨주시다 가실 거죠? 네! 네, 오늘 울산까지 여러분들 함께하는 자리만큼 끝까지 잘 즐겨주시다 가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나게, 그러면은 예전에 미스터트롯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가 신나게 불러드렸던 나팔바지. 분들은 일어나셔도 되는데 앞쪽에 계신 분들 일어나시면 뒤에 분들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일어나신 분들 쭉 안 보이면 알아서 일어나시고 자 그러면은 나팔바지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 친구 위험하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나팔바지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계시네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꿀잼 문화도시 울산을 노래한다. 여러분들 울산 꿀잼 도시 맞습니까? 문화도시 맞아요? 이제는 공업도시를 탈피해서 문화도시로 더욱더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기보다도 오늘 이행사 준비한다고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경상도 사람, 특히나 울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꼭 가리비가 불붙습니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다들 불이 붙어서 앵콜 앵콜 해주시는데 언제나 우리 울산 연예예술협회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있습니다. 더욱더 알차고 재미난 공연들 계속해서 만들 테니까요. 우리 울산 연예예술협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울산 예술제 우리 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추억 나누시고 우리 울산은 문화의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더욱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MC 인사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MC 차재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멋지게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우리 음향감